서해안 바닷가 마을. 바닷바람이 세찬 마을에 신우대가 울타리가 돼 자라고 있다. 화살을 평생 만들고 있는 공시장 박상준 옹이 화살대 재료를 쓰기 위해 신우대를 구하러 이곳에 찾아왔다. 대나무는 전라남도 오동도 산을 제일로 치는데 이쪽 서해안도 기후 조건이 비슷하게 자라고 있는 대나무이기에 박옹은 재료를 이곳에서 대쓰고 있다. 여기서 새끼손가락 굵기의 대나무를 베어 약 30일간 말린 다음에 재료로 쓰게 된다. 인천시 북구 산곡동. 지금은 번화한 시가로 변해 그의 공방은 번화한 큰 길가에 둘러싸였다. 먼저 마당에 화로를 놓고 숯불을 피운다. 화로에 숯불이 피어오르면 위에 쇠판을 올려놓는다. 화로에 뚫린 구멍으로 대나무를 통과시키며 대나무를 구워가며 조막손이로 곱게 바로잡아 반듯하게 다듬는다. 대를 굽기 시작하면서 마디마다 송곳으로 눌러줘 대나무가 화기에 터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화살대는 정량을 갖춰야 하며 굵기와 구운 상태에 따라 무게의 차이가 있다. 저울질하여 정량 여부를 점검하면서 무게별로 분류한다. 화살대는 세 마디 대가 통내이다.
옛날에도 활을 만드는 재공소에서는 활만 만들고 화살은 따로 만드는 전업장인이 있어 완전 분업을 이루고 있다. 화살은 활과 같이 대체로 경인지방과 경남, 전남지방에서 제조되어 있으며 활 만드는 데 비하면 영세한 편이다. 대마디 부분은 줄로 문질러 고르게 다듬으며 칼로 껍질을 한겹 벗기다 서리 긁어낸다. 이렇게 대나무를 마디와 표피를 다듬어 반듯하고 곱게 하는 작업을 수없이 되풀이한다. 이 작업이 거의 끝나면 모루목에 올려놓고 꼭 필요한 길이로 다시 한번 잘라내어 마지막 다듬기 손질을 한다. 눈금 있는 대자를 만들어 놓고 길이를 가늠하여 대나무를 자르는데 칼로 돌려가면서 잘라낸다. 화살 길이는 85cm 전후이고 쏘는 사람의 팔과 활의 길고 짧음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길이를 정하면 다시 대나무의 몸매를 다듬어 간다. 다음은 소심줄 감기이다. 소심줄은 상부의 오니 부분과 하단의 척 부분을 감싸는데 앞뒤 힘을 쓰는 부분을 단단히 해두기 위한 것이다. 물에 오랫동안 불린 심줄을 불에 풀러 대나무에 단단히 붙이고 화살대를 왼손으로 돌리면서 촘촘히 감는다.
다음은 오니 만들기다. 오니는 쌀의 나물을 깎아 만드는데 참태 쌀이로 한다. 먼저 쌀이 가지를 깎아 껍질을 벗기고 한쪽을 뾰족하게 촉을 깎는다. 다 깎으면 톱으로 썰어 토막낸다. 이 뾰족한 부분을 불에 풀을 발라서 대나무에 박아 말린다. 쌀이 나무 토막이 단단히 불에 풀이 말라붙으면 가운데를 톱으로 타서 활 시위를 끼울 수 있는 오니 모양을 만들어 간다. 톱으로 홈을 파고 칼로 속을 점차 넓게 후벼낸다. 칼로 다듬은 다음에는 사포로 겉과 속을 문질러 매끄럽게 한다. 오니 제작 작업이 끝나면 이 상단의 오니 부분에 불에 풀을 발라둔다.
다음에는 복숭아 나무 껍질, 곧 도피를 온 위에 둘러싸는 작업을 소개합니다. 먼저 복숭아 나무 껍질을 벗겨 물에 오래 담궈뒀다가 말랑말랑해지면 꺼내 작업을 시작한다. 물기 있는 도피를 칼로 쓸 만큼 오린다. 도피를 온 위에 싹 감는데 먼저 불에 풀을 발라놨기에 찰싹부터 단단히 부착된다. 이 위에 달구어진 부젓가락으로 돌려가며 꼭꼭 누르면 더운 기운으로 빈틈없이 붓게 된다. 나머지는 칼로 베어 다듬는다. 이렇게 도피를 씌우는 것은 온일을 견고히 하고 습기를 방지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다음은 촉을 끼우는 부분에 끼울 죽관, 곧 대통 만들기다. 폭이 좁은 칼로 대통의 속을 후벼낸다. 속을 홍하게 후벼낸 후 끼울 대나무에 끼워 맞춰본 다음 알맞게 됐으면 불에 풀을 발라서 끼워 말린다. 다음은 새로 된 가락지, 즉 토리를 만들어 끼우는데 토리의 굵기가 맞지 않으면 새로 된 토리대에 끼워 알맞게 늘린다. 토리대는 굵기가 점차로 크게 돼 있어 토리의 크기를 늘리는데 안성맞춤이다.
후리를 끼우면 이제 촉을 꼽는 일이 남았다. 소리를 낀 다음 송곳으로 후벼내고 화살촉을 돌려가며 꼽는다. 다음은 꽁깃탈기다. 먼저 꽁깃을 다듬어 하나하나 떼낸다. 그리고 물기 있는 헝겊에 덮어두었다가 필요할 때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가장자리에 불에 풀을 발라 화살에 붙이는데 세 쪽을 붙인다. 깃의 폭을 줄이려면 칼을 쓰지 않고 인두로 찢어서 다듬는다.
이렇게 되면 대충 화살 하나 만드는 공정은 다 거친 셈이다. 깃을 다 다듬으면 다시 한번 화살대가 곧바른가 살펴가며 바로 잡아간다. 여기서 화살을 만드는 데 쓰인 중요한 도구를 소개하면 오니칼, 창칼, 조막선이, 조짐통, 저울, 모르목, 망치 모루, 도가니, 화로, 인두, 부젓가락, 송곳, 토리대 등이다. 이제 박상준 옹은 완성품을 저울질해보며 마지막 점검을 한다. 화살에는 목전, 철전, 편전, 동갯살, 장군전, 세전 등이 과거에 있었으나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유엽전으로, 이는 조선 왕조시대 무가시취와 일반 습사에 사용되던 것이다. 지금 박옹이 만든 화살은 하나의 전통 공예품으로 또 장식용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